아주머니의 마음은 아저씨가 이해를 해서일까요? 이제는 아이의 아빠가 된 변진섭 씨가 6년 만에 이 콘서트를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컨셉이 웰빙이라고 하는데요. 네. 정말 오랜 공백을 끼고 10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온 이 변진섭 씨의 기대되는 콘서트. 이준기 씨 만나보고 콘서트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아줌마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하는 이곳. 어딘가에 도착한 아주머니들 분주하게 움직이시고 무언가 또 심각하게 상담도 받으시는 것 같죠? 아니 이것도 뭡니까? 혹시 신체 검사의 날? 체지방 측정. 오. 허리 들레됐어요. 어허. 자 이번엔 체성분 검사까지. 아주머니 체지방률 5%가 되셨습니다. 운동요법 필수 진단 내려줍니다. 묘한 분위기의 신체 검사를 마친 아주머니들 또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머 여기저기 뛰어노는 아이들. 아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려는 걸까요? 아니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따라 엄마들 이상합니다. 아이들을 떼어놓지 못해서 안달이 나셨는데요. 장난감으로도 맛있는 걸로도 달래지지 않는 아이들의 섭섭함. 자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얘들아. 엄마도 엄마의 인생이 있는 게 아니겠니? 모든 준비를 단단히 마친 우리 아주머니들. 그들의 목적지는 바로 변진섭의 슬림 콘서트였습니다. 콘서트만 봐도 살이 빠진다는 신비의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트레이닝복 패션을 선보이는 댄스팀. 야, 심상치가 않죠. 이게 무슨 안무입니까? 에어로빅입니까? 야. 무슨 가을 운동회 같기도 하고요. 자, 아이들까지 맡겨두고 살을 빼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곳을 찾은 우리의 아주머니들도 슬슬 몸을 풀어보기 시작합니다. 좌삼삼, 우삼삼, 위로 아래로. 자, 오늘만큼은 집안일도 아이도 모두 잊어라. 댄스팀의 안무를 열심히 따라해보시고 계십니다. 자, 벌써부터 살 빠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관객들의 다이어트를 책임지는 콘서트. 알고 보니 아이디어 제공은 변진섭 씨의 아름다운 아내였다고 합니다. 팔뚝살 빠지고 있죠? 결혼하는 게 이제 몸이 많이 풀었다가 우울증도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스스로 이제 정신적으로 생각을 했대요. 옛날에 입었던 옷을 보면서. 아, 다시 찾자. 운동하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이 제 노래를 들으면서 뛰도 걷고 그렇게 운동을 했거든요. 변진섭 씨의 따뜻한 외조로 다시 아름다운 몸매를 찾았다는 같은 띠 12살 연하의 아내가 직접 쓴 편지로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감동한 변진섭 씨의 멋진 노래로 보답을 하는데요. 부럽습니다. 사랑해. 왜 이러십니까? 저도 부럽습니다. 아내 뜰 때 같이 따라서 운동하면서 밤에 나가서 같이 또 뛰고 걷고 해서 많이 뺐어요. 뺐고 좀 빼고요. 네. 얼굴 살은 잘 안 빠지는데 전 몸에 체중은 좀 뺐고 그래서 이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여자는 남들은 요새 볼살을 넣잖아요. 네. 여전히 둘리 같은. 네. 뭐 이거 타고난 거니까 뭐 난 넣을 필요 없죠. 귀여우세요. 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일상에 찌들어있는 모든 아주머니들을 위해 6회 상쾌 통쾌한 슬림 콘서트를 연 변진섭 씨. 아주머니들 오늘 공연 어떻게 도움 좀 되셨습니까? 좀 시원해요. 살은 좀 어떠세요? 살이 아직 가서 집에 가서 재봐야지. 대한민국 아줌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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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아줌마 화이팅! 화이팅! 공연에 슬림 콘서트에 오셔서 저와 함께 슬림해지시죠. 슬림 콘서트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대한민국 아주머니들의 몸매를 책임지시겠다는 변진섭 씨의 슬림 콘서트. 앞으로도 계속 열린다고 하니까요. 아주머니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